2022년 11월 2일 화요일에서 11월 5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오래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행했다. 분명히 최초 계획은 순천 여행이었는데 가는데 8시간 이상, 600km 이상을 달려서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의식의 흐름, 잘했다. 이번 정류소는 2월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 방수 커버가 갯벌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안 되면 뭐 거기도 시골이라고 해도 쓰레빠 정도는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바포대가 있냐? 바포대에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크기가 작으니까 증기가 되게 그 하수구에 들어가, 탱크대에 들어가는 그거 같다? 증기인데 이거를 화로대로 쓰는 거야. 충분히 많이 써.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썼었네. 마트에서 오늘 먹을 식량과 내일 순천에서 먹을 식량들을 잔뜩 구입했다. 현관에 잔뜩 붐비는 신발들을 보니 마치 2008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여러 햄을 먹는 느낌이다. 자취방 요리 풍족편. 확실히 파는 김치가 좀 단 냄새가 난다. 달달하지 향기가. 달달해. 오늘의 저녁은 꿀꿀이 죽이다. 이발가는 부대찌개라고 주장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꿀꿀이 죽에 가깝다. 좀 섞어야겠다. 비슷하기는 하다. 감성의 차이가 있다. 실패할 수가 없는 요리이기도 하다. 김치볶음 같아. 김치볶음. 김치볶음. 그냥 이게 베이스고 여기다 밥을 넣으면 그냥 볶음밥이고 국물을 넣으면 그냥 부대찌개. 맞네. 쓰러져 있는데. 내가 후루쿠에 붓고 저. 샴페인 색깔 같네. 아, 나 애들 이름 생각난다. 쟤는 김무옥. 문영철인가? 애도 있지 않냐? 어, 키 크네. 달빛? 딱딱한 박준규. 이게 그 금속감 그거야? 아, 내가 그냥 좋다고 자신있네. 유튜브나 페북 알고리즘으로만 봤어. 사람들 많이 보냐? 별로 안 볼 것 같은데? 맞아, 요즘 세대들이 2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그치? 이거요? 모르지 않아요. 재미없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TV에서는 야인시대를 하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에겐 중학생 때 보던 추억의 드라마지만 옆에 있는 23살 은수스에겐 고대 역사였다. 나에겐 들어본 적은 많지만 보지는 않았던 유명 드라마 맥가이버가 있다면 은수스에겐 그게 야인시대인 것 같다. 재미없고. 한번 봐. 아니, 진호 마음 상했어 지금. 아니, 마음 상했어. 아니야.
연시대 팬인 호는 섭섭해 보였지만 신세대를 배려해 딴 것을 보기로 했고 재미있는 캠핑 에세이를 시청하기로 했다. 김두한 잘했다. 새벽이 진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네. 방금 보니 위에 나왔다 밑에. 네. 스냅 여기 있네. 나 이거 자기 전에 보고 잤어. 한 개 좋은 것 같아. 아, 항상 이렇게 혼자 다니지. 응. 진찬이 하고 있는 거지? 응? 나 진찬이지. 어. 출발은 진찬. 지금까지 제일 멀리 간 데는 다냐고. 어? 생거 진찬. 본인? 응? 본인 저지. 아, 진짜요? 어, 본인 혼자 저 옷 같은 것도 오늘 약간 그러니까요. 진짜요. 이렇게 방 안에서 함께 웃고 떠드니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 자취방에 모여 앉은 기분이다. 친구들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다. 호가 호 시절에 대해 논한다. 이렇게 자취방 모드로 진행하다 보니 친구들은 대학교 근처와 청주를 보고 싶어 했다. 나도 청주는 자주 가지만 대학교는 가본 지 오래돼서 궁금해졌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같은 나이대 수컷들이 모이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아니 조금 자주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순천 여행을 하기로 했던 우리는 내일 청주에 가기로 했다. 어차피 여기는 경기도고 청주는 충북이라 중간에 있으며 순천은 남쪽이니 가는 길에 들리면 되지 않을까? 기적의 논리였다. 분명 최적화된 동선도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경유지도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시간에 쫓김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유명 맛집에 들리는 것도 아니며 그저 같이 있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이 시기가 지나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 한켠에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아지트의 밤은 깊어만 간다.